솔직히 진짜 미안하지만 후손들에게 나 정말 미안하지만 에어컨 안 틀고 살 수가 없다. 진짜 미안하지만 그거는 내가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돼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후손들에게. 왜 이렇게 지구를 개같이 망가뜨려 놓고, 예? 봄도 느낄 수 없고 겨울도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지구를 선조해서 망쳐놓으셨나요? 근데 우리가 이만큼 발전했고 이만큼 왔기 때문에 너네의 존재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지구는 쓸 수밖에 없고, 뭐 생명체가 태어나면은, 특히 이제 지적 생명체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환경 파괴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차악 같은 거야. 그나마 전기차도 만들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우리도 노력을 했다. 많은 여름에 이렇게 더 뒤지겠는 거는 힘들다. 인간은 어쨌건 편의를 계속 찾기 때문에 미안하다 후손들아.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꼬우면 일찍 탄생하던가 마인드네. 공교롭게도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꼬우면 일찍 태어나던가. 북극곰아 미안하다. 지구 파괴해서 너네들이 발 디딜 틈도 없는 빙하를 다 망쳐놔서 미안하다 북극곰들아. 근데 그거 알아? 꼬우면 진화하던가. 미안하다. 원래 그게 적자 생존의 법칙이란다. 북바오야 미안하다. 근데 웃긴 거는 이 북바오 얘네들이 그 환경이 파괴되면서 얘네들이 지금 민가로 막 내려오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오히려 개체수가 늘었어. 북극에 살 때보다 이게 그 굉장히 그 살기가 쉽지 않잖아. 험악하다? 아니 뭐라 그러지? 북극에서 이렇게 진짜 그 눈밖에 없는 곳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좀 험난하잖아. 험난하게 그 살았을 때보다 지금 이제 눈도 많이 녹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막 이제 좀 진화를 하나 봐. 그래서 자기들끼리 개체수가 더 늘었어. 회색곰들 있죠. 그리즐리. 걔네들이랑 이종교배 가지고. 맞아 맞아. 대랭간 들어갔어. 이 북바오들이랑 이 산에서 사는 이 그 산바오 놈들이랑 이제 교배를 해가고 이종교배가 되는 바람에 얘네들이 이제 어쨌건 만나가지고 유전자적으로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교배해가지고 네 배나 개체수가 늘었대요. 체급도 더 커지고. 예. 북산바오가 된 거지. 뭐 그렇게 진화하는 거지 뭐. 예. 북과 북극과 산과의 만남. 북산바오. 북산바오 미쳤네. 글로벌하다. 저 혼혈이 싸움도 잘하고 수영도 잘하고. 그래 전천후네. 더 흉폭하게 변하면서 싸움도 잘하고 수영도 잘하고 전천후야. 더위도 좀 덜 타고 추위도 좀 덜 타면서 나무를 타면서. 야 이제 나중에는 인간이 멸종하고 북산바오의 어떤 그 1차 선배님들은 공룡 선배님들, 2차는 이제 인간 선배님들, 3차는 이제 바로 북산바오가 되지 않을까. 예. 지구에 이제 패권을 쥐고 있는 생명체, 그게 원래 이제 공룡이었고 이제 인간이었고 이제 다음은 북극곰이다. 북산바오가 된다. 후배님들이네. 아 원래 2시에 컨텐츠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야기 꽃을 피우다 보니까 이제 방송까지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오슈를 내일 하죠. 내일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랑 좀 이렇게 더 뭔가 도란도란 얘기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오늘은 좀 시간을 좀 보냅시다. 예, 그게 맞지 않나.
컨텐츠를 안 한다 그래서 즐겁지 않은 방송이 아니잖아. 영도도 보면서. 제가 오늘 4시에 방송을 해야 됩니다. 죄송해요. 집 재계약 때문에. 한 얘기를 또 할 수 없으니까. 이 재계약하는 게 굉장히 깔끔명료하게 떨어지는 건데 내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집을 이제 2차 계약을 하면서 돈을 올려드렸어요. 이 집의 시세가 올라가는 것과 같이 법적으로 이 전세로 사는 사람도 이 보증금을 올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3차 계약이거든요. 근데 이 3차 계약을 할 때 전세금을 또 올려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당연히 그거는 해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해드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혹시라도 저는 용자 없이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3차 계약인데 3차 계약 때 돈을 이만큼 올려드리면서 중간 점검을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집을 담보로 어떤 대출을 받으셨는지 뭔가 생기는 건 아닌지 이런 어떤 그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예. 동사무소 가야 돼요. 가가지고 서류도 떼야 되고, 예. 뭐 담보 잡힌 게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저랑 랄프와 어머니랑 같이 셋이서 좀 할 거예요. 오전에 10시에 만나서. 그래서 이런 일을 도와주는 어머니에게 제가 또 뭘 해드릴 수 있겠어요? 샤브샤브 집 가야겠죠? 샤브샤브 또 대접을 해드려야겠죠? 샤브샤브 대접을 해드리고 또 이제 어머니와 랄프와 셋이서 같이 여행을 갈 그 계획에 대해서 일본에서 이번에 베트남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다시 수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또 브리핑을 드려야겠죠. 이런 일과를 수행하려면은 적어도 몇 시간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식사 시간까지 다 잡아서. 짧아야 3시간이고 4시간 정도는 있어야 돼요. 아침 10시에 만나서. 그죠? 4시간은 필요해요. 예. 4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 6시까지 하고 끝나고 나서 또 정리하고 뭐하고 하면은 7시 한 20분? 빨리 잡아야 7시 20분. 8시쯤에 자는데 2시간 자고 생활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4시에 방송을 하고 한 5-6시쯤에 자고 4시간 정도 잔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그때쯤에 이제 일과를 수행하고 집에 한 낮 2시쯤에 집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 또 좀 일상 보내다가 게임이나 좀 깔짝거리고 그러다가 이제 한 6시쯤에 또 4시간 정도 더 자고 잠을 4시간씩 쪼개서 잔 다음에 11시에 또 여러분들 뵈러 와야겠죠. 예.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건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좀 이제 그냥 변명하는 것 같죠. 그래서 4시에 딱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 가라고? 지금은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예, 가라고 아무리 해도 안 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합의점을 잡는 게 이게 좀 그 쉽지가 않아요. 뭔가 불쾌하거든요. 일찍 끄거나 쉬거나 그럼 불쾌하거든. 보통 몇 시간 자냐고요? 일단 5시간 정도는 자야 돼요. 나머지는 커피빨로 버티고 잠을 좀 풀잠 잤다 그럼 그날은 이제 컨디션부터 다르죠. 목소리 톤부터가 다르죠. 더 재밌는 얘기 더 많이 해드리고 더 뭔가 방송 몰입감 있게 더 유도를 하겠죠. 예. 그래서 잠이 참 중요합니다. 예. 근데 처음부터 공지를 하면 이런 비웅신 같은 새끼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공주의 유무랑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뭔가 이 어른의 사정 그냥 좀 뭔가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아도 굳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일이 뭐 공지로 저 오늘 좀 짧을 겁니다. 오늘 짤빵입니다. 이 사실 이유는 이러이러해서 이러저렇고요. 제가 뭐 굳이 뭐 일상까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뭔가 허락을 받고 허락을 구해야 되고 이해를 구해야 되고 그 정도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까워도 예, 그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 소속사 뭐 저기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좀 기본적인 사회성만 있으면 뭐 어느 정도 딱 언지해두면은 그래 뭐 일찍 가는 거 일찍 갈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예. 이제 화나는 정도는 노라이퍼 게이지가 높을수록 내가 일상도 없고 집구석에서 그냥 뭐 밥동딸만 갈기면서 그냥 뭔가 좀 그렇게 있다 탕핑족이다 내가 거의 완전 탕핑족에 가깝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조금 뭔가 좀 불쾌하죠. 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 유로를 참 좋아하시는구나. 나는 유로까지 축구 볼 줄 몰랐네. 챔스에서 끝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예엠병을 챔스가 지나니 또 유로가 있네. 유로 지나면 또 뭐 있냐? 아 세계적인 이벤트가 참 무섭다. 남초 방송이다 보니까 코파도 있어? 코파까지 간다고? 하 축구 선수들 언제 쉬는 거야? 아니 유로, 코파. 유로랑 코파랑 다르지. BM이 고맙다. 형남 여자랑 이 내일 술 마시고 복귀 중입니다. 잭스 안 한 거 문제 있는 겁니까? 하. 오랜만에 뭐 밖에 나가가지고 여자들이랑 술 마셨다고 여기 와가지고 자랑할 곳이 여기밖에 없나 보네. 뭔가 벅차올르는 하루였나 보다. 오랜만에 이성이랑 대화 나누고 술 마시고 그 뭔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여기다가 이제 자랑질하고 이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너는 술값 계산기인 거야. 술값 누가 냈니? 네가 냈지? 얼마 나왔니? 한 12만 나왔냐? 그 분내 잠깐 즐기고 하는데 한 12만원 14만원 지출했냐? 그리고 오늘 돌아오는 길이 지금 돌아오는 시간이 3시야 그 시간쯤 되면 지치고 졸리고 피곤하고 뭔가 게임 엔딩도 못 가고 그냥 다시 회귀했네 마을로. 4만원 나왔어? 아이 그럼 뭐 무슨 술을 먹었길래 4만원이 나왔어? 한강에서 노상 깠니? 어? 야 이해할 수 없는 일상이다. 어떻게 여자 2대 여자랑 두 명이서 세 명이서 술을 먹었는데 어디 4만원이 나왔어? 아, 랜선 술 모임했니? 근데 4만원 지출했다는 거는, 여자들의 상태도, 알만하다. 그지? 어디까지 비참하게 만드는 거냐고. 일단 내가 딱 말할게. 여자랑 볼 때는 1대1로 봐야지 뭐가 성사가 되고 뭔가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거지. 여자 2명 남자 1명 이 조합 개조합이야.
물론 그 와중에서도 좀 자유분방하고 친구 간의 여자들끼리 했던 관계가 개인주의 성향이 좀 있고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여자는 내가 알기로는 서로 이렇게 좀 그 결속력이 좀 있어, 여자들끼리는. 그러니까 화장실도 같이 다녀, 걔네들은. 그래서 그런 결속력이 어느 정도 있는 여자들이 껴있다, 여자들이랑 술을 먹는다, 아 그러면은 사실 뭐 그냥 재미없지. 무조건 1대1로 봐야지. 서로 챙겨준다는 명목하에, 혹은 남자가 좀 별로야. 형님 저를 더욱 귀찮하게 만들어주지 말아. 아니 너한테 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들어봐. 네가 잘 생각해. 왜냐면은 너는 오늘 4만원 지출 플러스 그냥 아예 안 나갔어야 맞아. 의미 없는 시간이라면은, 네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면은 굳이 지금 들어오면서 아프리카 TV 형 방송 들어와갖고 형님 오늘 이 여자랑 2대1 술 먹었는데요 족같습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지 않을까? 너를 다그치는 것도 있겠지만 잘 생각을 해봐. 기본적인 어떤 기본 디폴트 값인 여자들끼리 어떤 결속력이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집단과 남자 혼자서 술을 먹는다? 이거는 정말 그냥 술값 계산하고 걔네들도 할 짓거리 없는 거고, 그런 거라고 봐야 돼. 물론 뭐 예외도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네가 알파메일이고 네가 어느 정도 좀 돼,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랑은 뭔가 번호 교환을 했을 거고, 둘 중에 한 명이랑은 계속 뭔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이어나가지 않았을까? 둘 중에 한 명은 너랑 밀어주려고 했을 거고, 마음에 들어하고 좀 뭔가 끌림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둘 중에서 뭔가 너의 선택에 의해서 어떤 기류의 흐름을 보고 친구가 연결해 주겠지. 그런 거라고 난 생각을 해.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면 여자 둘, 남자 하나, 이 개조합은 이루어지기가 너무나도 힘들어. 개빡세지, 그 조합은. 서로 챙겨주겠다는 그 결속력이 더 심해지거든. 알파메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결속력이 더 강해지고, 알파메일일 경우에는 결속력이 조금 더 덜해져. 여자들끼리에도 우정이 있거든. 얘네 둘이 뭔가 좀 잘 돼 보이네. 아, 부럽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겠지. 그 남자도 마찬가지야. 남자 둘, 여자 하나도 마찬가지지. 그 경험은 많이 했지. 나는 많이 했지. 왜냐면 서로 가지려고 대실 값도 같이 계산을 하더라고. 나 15,000원 냈으니까 너 15,000원 내. 2시간은 내 거야. 2시간 내 거야. 전반전, 후반전에 걸쳐서. 이렇게 힘들었지 나는. 약 드시지만. 약을 빨리 먹어야겠다. 약 먹어야겠다. 뭐가 된 거야?
젊은 형님이랑 소통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 BM아 고맙다. 명작은 그 전개와 결말을 알아도 다시 찾게 된다. 진짜로. 레전드 영상이지. 아, 근데 나는 문득 느껴지는 게 뭔가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여자랑 술 먹을 거, 뭐 술 먹을 자리, 뭔가 여자랑 술 먹고 여자랑 뭔가 시간을 보내고 이런 거를 예전에는 어떻게든지 억지로라도 막 해보려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뭐 그런 욕구도 떨어지고 그럴 뭔가 용기도 없고 아니 나 그 페이스북은 예전에 만들어놨던 게 있어가지고 가끔씩 들어간단 말이야 페이스북은. 근데 페이스북으로 DM으로 막 이제 막 엄청 살갑게 대하고 이런 이제 막 여자 팬들이 한 번씩 있어.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난 나름대로 이제 그 펜스룰인 거지 펜스룰. 근데 그런 내가 너무 하남자 같더라. 뭔가 좀 이제 관심을 표현해도 거기다가 내가 아 제가 DM으로 제가 좀 껄떡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답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딱 정말 딱딱하게 그냥 정말 팬한테 대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더라고. 예전에는 어디서 하니부터 나왔는데 예전에는 참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제 내가 놀 만큼 놀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누구를 기점으로 누구는 이제 자기의 기준으로는 내가 엄청 놀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누구의 기준으로는 또 내가 뭐 별로 논 것도 아니네 라고 할 수 있거든. 나는 많이 못 논 것 같아. 어디 사니? 지금 올 수 있니? 그렇게 안 하지 나는. 어디 사니? 일단 바로 저 어디 살아요? 그럼 바로 번호 보내죠. 010에 땡땡땡땡에 땡땡땡땡 전화번호 딱 보낸 다음에 5초 줄게. 딱 진짜 5초 줄게. 딱 진짜 전화가 딱 와요. 예. 딱 오면은 이제 파악을 하죠. 술 먹었니? 누구랑 있니? 그래. DM은 왜 보냈니? 물어보고 몇 살이니? 그래. 2차 갔니? 아니 안 갔어요. 막 졸라 시끄럽게 야 호들갑 떨지 말고 니 혼자 잠깐 나와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전화로 야 너 한잔 하고 싶은데 이러면은 여기로 오세요 같이 먹어요 제 친구랑 뒤질래? 왜요? 니가 와야지. 너는 2차 하고 술 많이 먹지 말고 주소 보낼 테니까 택시 타고 온나. 택시 오빠가 낼게 이러면은 이제 오는 거죠. 와가지고 이제 얼굴 보고 이제 술 마시러 나가는 거지. 나는 1차 걔는 2차 이렇게 해가지고 나고 찐따가 망상글을 써봅니다. 약을 방금 먹은 약효가 조금 늦게 와요. 예, 그래서 그런 거니까. 예. 예전엔 진짜 그랬지. 아니 아니야 그런 적 없어요. 예,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고요. 그냥 혼자 망상 한번 해봤습니다. 예, 구랍니다. 사실 내 애들 괴리감 느낄까봐 망상이라고 한다.
응, 아니야. 담배 피울 거야. 야, 근데 지금 한 얘기가 뭐 논란될 정도냐? 그건 아니지. 뭐 젊은 남녀가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겠다는데. 논란은 강제성 있느냐 없느냐 아니야? 아, 근데 진짜 지금은 그런 욕구가 없다는 거야. 그게 걱정이다. 운동을 해야 성욕이 생겨요? 아니, 나는 성욕이 없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성욕이 없으면 남성성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잃는 게 아니야. 성욕이 없어지면은 그만큼 뭔가 그 어떤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결핍도 아니야 사실 이거는. 내가 갈구하는 게 아니니까. 맞아, 없으면 다른 데다 에너지를 쓰잖아 우리가. 괜찮아. 지금 성욕이 많이 지배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야, 성욕 없이 어떻게 사냐, 무슨 저딴 얘기라고, 궤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난 젊었을 때 많이 즐겼잖아. 후회는 없어. 후회 없을 정도로 많이 즐겼어 나는. 근데 그 시기에 뭐 이성이랑 어떤 시그널이 없었다. 그럼 그때 진짜 불행해지는 거지. 그러면 그때 진짜 일베의 그 지디남이 되는 거야. 나이 먹고 트렌드 쫓아가려고 막 옷 사입고 여자한테 막 추파 던지고 하는 거야. 껄떡거리고. 그게 추한 거지. 그지,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여친 생기려면 돈 있거나 잘생기거나 해야지 못 만난다고 요즘. 아니야, 근데 젊을 때 좀 그래도 풋풋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계기는 알바가 아닐까? 알바하면서 만나는 여자들은 대부분이 괜찮더라. 알바하면서 만난 여자들은 일단 대바라진 것도 별로 없고 그런 일터에서 만나는 여자들이 진짜 백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여자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 알바를 해. 넌 오늘 굉장히 좀 저 내상이 좀 심했구나. 근데 가끔씩은 내 자신의 입지를 확인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 이성에게 있어서 나는 어느 정도 입지인지 내가 정말 냉정하게 평가받아야 될 때가 있어. 그래야 발전을 하는 거니까. 거기서 발전할지 이제 네가 뭔가 포기할지는 너에게 달린 일이야.
니 왔고? 니 왔고 나 본 적 없는데? BM이가 내가 아는 그 BM인가? 나랑 사진 찍었던? 그 BM인가? 박투어. 박투어 갔다고? 우리가 언제 박투어 갔어?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아예 기억나는 얼굴들이 있는데. 짬뽕. 짬뽕? 근데 형한테 말하는 게 잠깐 좀 작아지고 없는데. 아 나한테 씹려나 돼지려나 이러는 거? 예. 그냥 내적 친밀감 때문에 저렇게 한 번씩 선을 넘는 거지. 밑도랑? 언제지 그게? 어 언제? 아까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얘기 좀 해줘 봐봐. 아 우리가 얼굴 봤고 나 그러니까 BM이란 닉네임을 쓴 애들이 은근히 있었어. 그래가지고 겹치는 애들이 많아. 어 BM 야 진작 얘기를 하지. 11월 20일 박투어 때 바이크를 탔어? 아니 차 타는 BM이가 있고 바이크 타는 BM이가 있어. 어? 너 어드방 탔다고? 와 어드방 타는 애들도 한두 명이 아니라서. 아니 뭔가 기억날만한 건덕지를 좀 얘기를 해줘봐봐. 저기 750 타는 애. 어 아 그래 어 그때 기억나. 뭐 그렇게 내 기억에 막 못난 애가 아니었는데. 어 아니 전마 평균은 되는 얼굴이야. 어, 잘 좀 그 괜찮았는데? 뭐 뚱뚱하지도 않고 키가 작은 것도 아니고. 어. 아, 그 BM이었구나 너가. 아 진짜 진정 얘기하지. 아 괜찮아. 이거 괜찮은데 이제 뭔가 오늘 뭔가 괴리감을 느꼈나 보지. 희한하다. 너 정도면 그래도 저 여자애들이랑 뭔가 그런 게 안 생길 그런 건 아닌데. 어. 그렇구만. 그래 750 그 맞아 750 타고 와가지고 얼마 안 있다 갔잖아. 어 기억나. 그러니까 아는 형 거 그때 호독이네 그 저 낚시 가게 앞에서 봤잖아. 형 기억하지. 실제로 얼굴 본 사람 다 기억해 나는. 어. 그렇구만. 뭐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어 기대를 앞으로 하지 마. 기대를 안 하고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야. 그러니까 진짜 기대감 1도 없이 만나는데 어 나한테 이런 호의를? 나한테 이런 관심을? 나한테 이렇게까지 들이댄다고? 할 때가 한 번씩 있거든. 그때 뽀록이 터진다 그러지. 그렇게 뽀록이 터지면 야 그때 자존감 뿜뿜 올라가지. 그게 언제였는지 난 기억도 안 나. 부럽다. 어쨌건 여자랑 술도 먹고. 나도 여자랑 술 먹고 싶다. 나도 여자랑 독대하면서 술 한잔 술 한잔 갈기고 싶다. 어. 그 여자가 내 얘기를 들을 때 그 초롱초롱한 눈빛을 언제 마지막으로 본지 기억도 안 나. 어. 나를 뭔가 선망의 대상으로 보면서 내가 하는 얘기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듣고 리액션 막 잘해주고 어 술 취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막 팔짱 끼고. 아니 비방일 때 말하는 거지. 씨발 뭐 학고역 케미야 그 카메라 켜져 있는 순간은 내가 아니지. 어 아 그때 참 좋았지.
그때가 언제였는지. 빵키 뭐지? 다 부질없어요 크크. 그러니까 여기다 소진 크크. 내가 여기에 몇 개를 샀는데 크크크. 그치, BME가 진짜 분산 투자 많이 했지. 날짜로 분산 투자 많이 했지. 그래, 삐엠아, 오늘 굉장히 좀 속상한 일이 좀 많았나 보다. 그 네가 낸 술값 4만원의 가치보다 형한테 쏜 게 더 많네 오늘. 고맙다고 해야 될지 위로의 말을 건네야 될지 모르겠구나.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냥 오늘 네가 여자 두 명이랑 술 먹은 애초에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자랑 술 먹을 일 있으면 1대1로 독대를 하고, 친구 데리고 나온다 그러면은 쉽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꺼지라 그래. 그게 맞아. 가서 여자친구 만드는 방법 좀 알려줘요. 여러분 그딴 거 없어요. 그냥 얼굴 잘생기고 손에 롤렉스 차고 페라리 끌고 다녀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나 되게 염세적이라는 거 알거든요 저도. 근데 저는 좀 윤루카스님은 예 진짜 좆비오였는데, 예 차가운 경제 얘기하고 할 때 좆비오였는데 이제 약간 인터넷 광대 쪽으로 좀 이제 노선을 변경하면서 예 노선을 잘 바꿨죠. 그래서 뭔가 호감이에요. 이거 잘생겼잖아. 그리고 저 정도 왁구에 저 정도 말빨이면은 이쁜 여자들 정말 줄을 서겠죠. 예. 인정할 건 인정하고. 형 맨스티어 민심 바뀐 것 같은데 한창 논란이 때 어떤 포지션이었나요? 네, 제가요? 저는 사실 뭐 맨스티어에 대해서 좀 더 그냥 그 걔네들이 힙합을 걔 지읒으로 본다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공연한다. 근데 공연 그 관람하러 오는 그 비용이 88,000원이다. 근데 AK47 말고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기반도 없고 좀 유튜브 때문에 흥해가지고 조회수 잘 나오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빌미로 AK47을 기점으로 이제 뭔가 좀 힙합적인 어떤 그 행보를 간다? 그리고 그런 어떤 크레딧을 챙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뭔가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대가 변했잖아요. 예, 유튜브가 대세가 됐는데 어쩔 거야. 뭐 그냥 그것 때문에 뭐 맨스티어를 까고 그런 것도 그냥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어떤 그 시대의 어떤 그냥 그런 사람들의 생각 이런 걸로 봐야지 그게 누가 잘됐다 잘못했다라고 나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어떤 분야든지 명과 암이 존재하는 거니까. 냉정하게 AK47 말고는 뭐 힙합 크레딧을 챙길 만한 그런 적은 아니죠. 그냥 이제 뭐 좋은 시대를 잘 누리고 좋은 기회 타이밍을 잘 얻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현상인 거지. 아 오늘 그냥 노가리만 뒤지게 깠는데 거의 뭐 4시가 다 돼가네요. 예. 컨텐츠를 오늘 못했어도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대신 이제 제가 재계약하고 그러고 이제 내일부터 또 열심히 달릴 테니까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제 하고 이제 뭐 월요일, 화요일쯤에 좀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요일 날도 방송하고 이렇게 계속 쭉 제가 하던 대로 할 거예요. 예. 바이크 방송 내일에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밤바리로 가려고 저녁 한 8시 좀 넘어가지고 새벽 4-5시까지 타는 바이크 방송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예. 네. 이제 밤바리로 해야 돼. 낮에 온도가 감당이 안 되는 온도라서 밤바리로 가야 돼. 1도 아니야, 맘. 진짜. 뭐 한 200으로 쏘는 거 아니면 위험한 거 1도 없어. 오히려 안전하지. 차가 없잖아. 차가 없다는 거는 도로에 위험 요소가 하나 준다는 거고. 다만 이제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밤바리는 사실 서울이거든. 왜냐면 시티뷰 감성해지려. 그 용비교 넘어가 가지고 저 어디냐? 저 서울 그 성북구 이런 쪽으로 쫙 가면은 아 그 좋죠 진짜 알쓰기 어디 있더라 RSG 성수동 넘어가는 그쪽 라인 예 거기 이제 바이크 타고 새벽에 저녁에 이제 가면은 그 가로등이랑 그 서울 한강 시티뷰 이게 지려요. 예. 그래서 밤바리는 서울인데 이제 차가 많이 없어서 좋지만 약간 또 이제 변수는 음주 차량 조심해야죠. 예. 요즘 음주가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좀 음주 차량이 살짝 무서운 거 그거 제외하고서는 밤바리가 오히려 안전하고 좋죠. 스트레스도 덜하고. 예. 다만 이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모바일로 이제 아니 우리 푸딩님께서 아니 이게 3만 개가 이게 말이나 되나요? 와 아 푸딩님 정체가 뭐냐고? 오랜 팬이고 가장 오래된 팬 말로는 여기서 다 뭐 야 코트야 나 너 10년 봤다 자 중학생 때 형을 봤는데 어느덧 아저씨가 됐네 30대 아저씨가 됐네요 제가 중학교 꼬꼬마 때 형을 봤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정말 사회에 진출할 그런 이제 아재가 되었네요. 이러면서 저마다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푸딩님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중에서 가장 오래되셨고 예 진짜 찐팬이죠. 왜냐면 이제 방송을 더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정말 옛날에 그 기억도 나요. 푸딩님이 보내준 선물들. 예. 푸딩님이 꽃바구니 보내신 적 있지 않아요? 대답.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왜 아니죠? 아니, 왜 아니죠? 푸딩님이 오는 순간에 저한테는 큰 꽃바구니였거든요. 네. 카네이션이요? 그건 보냈어요. 그래요, 그거요. 예, 저 그거 얘기한 거예요. 카네이션이었구나. 예. 기억합니다. 예. 그니까, 푸딩님이 진짜 그, 근데 여러분들한테 다 이렇게 일일이 뭔가 좀 그 공개해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많이 챙겨주셨어요. 예. 그 철없을 때부터 해서 20대 중반 제가 이제 24, 25 요쯤에 정말 오만방자하고 철없던 시절 지금 그따위로 방송했으면 1년 반짝하고 사라졌을 그럴 정도의 인성을 지니고 있었을 때, 예, 그때.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푸딩님. 진짜. 근데 여러분 제가 뭔가 푸딩님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녹음해서 디렉팅 다 받고 해가지고 믹싱 작업 다 거쳐서 선물용 앨범을 만들어드리는 거. 예, 누군가한테 이거를 해줘본 적이 없음. 일단 누군가한테 이거를 해줘본 적이 없음. 결혼이요? 결혼은 당연히 옵션이고요. 예, 근데 이제 푸딩님이 원치 않으면은 못하는 거죠, 결혼을. 예. 그래서 그 옵션은 결혼입니다. 예. 푸딩님에 대한 그 정보 뭔가 이런 것들이 뭐 좀 세워나가는 게 썩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뭐 진짜 코트한테 귀인이 왔구나, 진짜 좋은 팬이구나, 오래된 팬이고, 그리고 참 뭐 대단하다, 방송할 때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저렇게 말 없이 응원해 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참 코트에게 고마운 사람이겠구나 정도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좀 뭔가 이제 여러 시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인물에 대해서. 누구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누구는 죽도록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푸딩님이 상처를 받으면은 내 입장이 너무 곤란해져. 그래서 굉장히 좀 푸딩님에 대한 이제 정보를 조금이라도 발설하는 게 나는 조심스럽지. 왜냐면은 저 사람을 내가 좀 지키고 싶으니까. 왜냐면은 이제 후원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킨다는 느낌보다도, 공백 기간이 길었잖아요. 방송 초창기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후원도 해주고 응원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그건 추억이기 때문에 이 공백 기간 지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어. 아직 한 달도 안 됐어, 푸딩님 오신 지. 이제 좀 있으면 한 달이야. 근데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뭔가 그런 어떤 변화를 주는, 이제 좀 뭔가 좀 그런 상처를 받을 게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거지. 이건 정말 그 순수하게 그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키고 싶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정보를 조금이라도 얘기를 안 하는 게 맞겠다 싶어요, 푸딩님에 대해서. 저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분인지, 성향이 어떤지 좀 어느 정도는 제가 이제 알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거는 있다. 그리고 사실 진짜 살다 살다 이 저
수트라는 그 뭔가 목적성 있는 그런 새끼한테 받은 그런 정말 명품 같은 건 있지만 그런 의미 없이 어떤 의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예 그냥 이렇게 이 명품 이 보테가 베네타 요런 이 진짜 이 명품 지갑도 이게 카드 지갑도 이렇게 선물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저한테 진심인 분이 몇 안 되죠. 솔직한 말로. 예. 정말. 그래서 저 바이크 타고 다닐 때 이제 기름값 저 낼 때도 삼성페이로 이렇게 띡 됐었는데 장갑 벗고 막 되게 귀찮았었는데 이제는 바로 예, 카드 지갑에서 쓱 꺼내 가지고 하려고 카드도 전에 그 저 거기서 잊어먹고 속초에서 잊어먹었었는데 카페에다 두고 왔는데 이제 카드도 새로 발급받았어요. 기름값 내는 카드로 새로 발급받아갖고 예 쓰려고 예 삼성페이 편한데 바이크 탈 때는 안 편해. 카드 실물 카드 있는 게 훨씬 나. 안주머니 넣어놨다가 장갑 낀 채로 그대로 뽑아 카드 쓱 뽑아가지고 꼽고 띡띡띡 누르고 뽑아가지고 넣고 안주머니에 넣고 그러고 바로 저 시동 걸고 바로 가는 게 낫지. 예. 저도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 싶은데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페인백수님께서 저랑 전혀 뭔가 일면식도 없고 뭔가 그게 없는데 혹시 그 차가운 날붙이를 제 배때지에 선사해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제 배때지에 뭔가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들어온다면 아니, 저는 거부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닉네임부터가 좀 뭔가 쎄해요. 예, 정말 예, 푹직푹직 선물은 아니겠죠? 예, 저 침 맞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좀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장난이고요. 장난인데 저 마음만 받겠습니다. 예. 아이 푸딩님에게 받는 것만으로도 너무 예 좋습니다 진짜. 아 아 뜨겁고 묵직한 걸 수도 있다고요? 아니요 예, 저는 공격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격은 저만. 메가도스가 뭐예요? 메가도스 하라고 댓글 시위한다고 풀영상에. 메가도스가 뭐임? 메가도스? 메가도스. 비타민이네? 비타민 먹으라고? 왜요? 메가도스를 하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급인가요? 바이럴 겁내 돌리시네.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예. 랄프야 나 탄산 좀 주라. 뭐 요 정도는 얘기해도 될까? 푸딩님이 또 보내주신 제가 이제 좀 식단 좀 개선해보고 하려고 했다고 이제 하니까는 푸딩님께서 사실 제가 먹고 있는 이 젤리, 이 에사비 젤리도 푸딩님이 정보를 주셔가지고 이건 제가 산 거고 그 요거 예 요 이제 목 축이거나 뭔가 밥 먹을 때나 먹어도 좋다고 예 하신 게 에사비 소다 타트 체리 요것도 보내주셨어요.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죠, 푸딩님?
비엔남 어디로 가셨나요? 같은 시간 비행기였어요? 같은 시간 비행기였으면은 마주쳤을 텐데. 인천공항만 가면은 그렇게 그 기장님들이 저를 알아보세요. 예. 흡연실에서 흡연부스에서 담배 피고 이제 랄프랑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그 제복 같이 이렇게 입으신 그 기장님께서 슥 계속 저 눈이 마주쳤었는데 갈 때 혹시 코트님 맞으시죠? 해가지고 아 예, 안녕하세요 했는데 사진 찍었었지. 망상임 진짜임. 굳이 이런 걸로 제가 뭐 얘기를 하겠습니까? 승무원 누나가 알아보면 참 좋을 텐데 승무원들이 좋아하는 방송은 아니죠 사실상. 예. 아 계속 뭔가 장난 많이 치어갖고 제 허언증 그 개그요. 제가 예일대 교수로 4년 정도 겸직했을 때 그때 있었던 일인데 뭐 이런 얘기 이런 거요. 예. 이건 싫어하잖아. 뭐 하는 방송인가요? 처음 와봐요. 유튜브에서 토크하는 건 재밌게 봄요. 그걸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좀 방송의 방향을 좀 선회해가지고 토크온이나 이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맞아요. 예, 그 인터넷에 있는 그 심연에 있는 그 심해어들이랑 예 소통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하고 살았는지 지금은 너무 낯설게 느껴져요. 토크온이라는 그 매개체가 예.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겠으나, 그렇게 막, 미운 말하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깎아내리고 하는 게 이제 아닌 것 같아서, 예, 이제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아니, 내가 먹어봤던 모든 그, 저, 탄산 음료 중에서 제일 괜찮아. 산미도 있고, 산도도 아주 괜찮고, 좋아요. 아,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실까, 푸딩님은, 그죠? 예, 추천해 주시는 것마다 세 개 정도, 네 개 정도 추천해 주셨는데, 세 개, 네 개 정도 푸딩님이 추천해 주신 거 전부 다 성공적이었다. 낫도 좋아하죠. 낫도 그, 저,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가지고 풀 늘어지게 이렇게 싹 늘려가지고 그거, 낫도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비엔남 어디 갔냐면 호이안 갔고 다낭 갔고 다낭 호이안 그리고 그 바나힐 예 네. 바나힐 호이안 그리고 뭐 시장 예 그 네. 정도 그냥 남들 가는 딱 그냥 그 정도 갔어요. 예. 야시장은 안 갔어. 너무 더워서. 내가 견딜 수 있는 더위는 아니야. 확실히. 쌀국수는 진짜 정말 맛있어요. 쌀국수는 제가 고수를 좋아하니까 베트남 현지인들이 먹는 정도로 그 정도 급으로 이렇게 향신료 듬뿍 넣어갖고 먹는데 저는 환장하고 그냥 아침에 조식으로 나올 때마다 쌀국수 두 그릇씩 때렸어요. 예, 미친놈 마냥. 베트남 다낭 클럽 재밌었다고? 저는 그런 뭔가 좀 약간 향락, 유흥, 퇴폐 못 즐겼어요. 예. 굳이 그런 거를 하러 막 이렇게 가는 거는 그래도 같이 갔던 친구가 동생 저기 여자애잖아. 뭐 어떻게 가? 가고 싶어도 혼자 가냐 그런 데를 가려고 치면은 뭐
맘 맞는 남자들끼리 그냥 음침하게 조용하게 그냥 갔다 오겠지만은 저는 예. 그런데 못 갔어요. 어. 아무튼 이번에 너무 많이 싸워갖고 그 친구랑 이제 해외여행 이런 거는 예 그냥 갔다 오고 나서 예 지금 카톡으로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음 예 그 정도로 많이 싸웠어. 어 뭔가 좀 이번에 완전히 서로의 미천을 보여줬다 그럴 정도로 많이 싸워갖고 좀 어 그렇게 됐습니다. 예. 일본에서도 많이 싸웠는데 이번엔 진짜 하루에 한 번씩 싸웠으니까 아 화해했어요. 화해는 했지. 화해는 했는데 이제 뭔가 같이 여행 갈 일은 없을 것 같아. 솔직한 말로. 왜냐면은 나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예. 성향이 안 맞으니까 같이 여행 가는 거 있어서는 좀 예. 엄마랑 랄프랑 같이 간데 싸움은 날 일 있냐? 없지. 랄프는 아니야. 근데 이번에 그 친구랑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뭔가 랄프 얘기하면서 뭔가 그 여행 같이 가는 상대로 뭔가 서로 비교하고 이러면은 그 친구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예,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이거 이제 방송으로 인해서 뒷담 까는 거나 다름없는 짓이잖아. 있었던 일들 팩트에 의거해서 그냥 얘기하는 것 정도는 하겠지만 그것 또한 여러분들은 내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는 거기 때문에 그 친구의 이야기를 또 듣게 되면은 서로 입장이 또 다른 거니까 안 맞는 거지 그 친구가 잘못했다는 게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랄프랑 비교하는 것도 별로 안 하고 싶은 예,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방송을 이용해서 뭔가 내가 못했던 말들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되게 짜친 행동이거든 방송인으로서. 할 말 있으면 딱 대놓고 둘이서 있었던 개인적인 뭔가 그런 그런 감정은 그렇게 풀어내야지 방송 켜가지고 방송의 힘을 빌어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내 이야기만 듣는 입장이고 내가 하는 얘기에 뭔가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굳겠죠. 예. 그러면은 객관적인 평가가 힘들죠. 서로 싸운 부분에 있어서. 예. 그래서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는. 예. 와, 4시가 넘었다. 뭔가 마치기가 지금 좀 아쉽네. 예. 마치기가 너무 아쉬운데. 아, 근데 이거 집 재계약하는 문제는 걱정되잖아. 3차 계약인데 혹시라도 집 담보로 뭔가 대출을 받진 않았을지 뭔가 어떤 설정이 들어가진 않을지 나보다 더 뭔가 삶의 경험이 더 많고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엄마와 같이 일을 봐야 되는 거라서 한 10분만 더 이따 끌게요. 너 인기 있는데 엑셀 크루 안 만들 거야? 박펀이가 한 달에 20억 벌더라. 아, 너무 부럽지.
박퍼니뿐만 아니라 그 엑셀 방송으로 뭔가 인생의 제 2막을 펼친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 그게 몇 명이 보건 어쨌건 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그 뭔가 소비 규모 자체가 다르잖아. 너무 부럽지. 부러운데 뭐 나한테 안 맞는 거지. 나는 뭔가 억지로 술을 먹고 싶지도 않고 뭔가 억지로 텐션을 올려가지고 방송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팬들이랑 이렇게 도런도런 얘기하면서 그냥 지내는 것도 좋아. 그게 이제 뭐 크게 뭐 돈적으로 이렇게 막 크게 경제적으로 막 어떤 큰 고점을 찍지는 못하겠지만 이것도 좋아 나는. 진심임? 다르게 보이네. 어이 진심이지. 그 내가 못해서 안 한다라기보다는 그거를 하려면은 그 엑셀 방송을 하려면 엑셀 방송을 해야 되는 준비가 또 필요하고 뭔가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랑도 계속 얘기를 해가면서 뭔가 뜻을 합쳐야 되고 또 그런 큰 손들에게 뭔가 출사표를 알리면서 그들을 맞춤형 방송을 해야 되잖아. 근데 방송의 주는 시청자와 나랑 같이 맞춰서 가야지. 이게 뭔가 주 고객층들을 상대로 그런 VVIP들을 위한 어떤 맞춤형 방송을 해나가려면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 내가 갖춰야 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차려야 하는 것들, 그런 소비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걸 맞춰서 갈 때 같이 해나가야 되는 그런 방송인들도 영입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랑 사상이랑 가치관이 다 다를 것이고 그거 자체가 나한테는 벌써 생각부터 스트레스가 심해. 그런 거에 대한 흥망성쇠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거지만 아주 안 좋게 보면은 그냥 도전이 싫은 거네. 지금 그냥 누리고 있고 지금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좋은 거네 넌. 도전이라고 생각하면 도전인 게 있지만 글쎄 지금 뭔가 그런 엑셀 방송 이런 걸 해갖고 이제 나도 나이가 40인데 굳이 뭐 이렇게 그런 생각보다도 그냥 좀 유튜브 빨리 더 키우고 싶고 완전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빨리 뭔가 좀 방송을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상태로 빨리 더 나아가야지.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말고는 뭐 굳이 엑셀 방송 별로 관심이 없다. 오케이? 그러니까 저마다 그 가치관이 있잖아. 그러니까 바짝 땡기고 한 2, 3년 바짝 땡기고 이 바닥 뜨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지. 근데 나는 내 그릇이 있다고 봐. 그렇게 막 한 달에 몇십억씩 받을 수 있을 그릇이 될까 내가? 모르겠어. 솔직한 말로. 내가 그동안 10년 넘게 방송을 하면서 번 돈이 있는데 그냥 몇 년 바짝 해갖고 그거 이상 그거 막 몇 배로 10배로 벌어버린다면은 당연히 좋은 제안이고 당연히 좋은 어떤 그런 거겠지만 내가 내 이름을 앞세워서 내세워서 뭔가 그런 삐걱거림도 있을 테고 그 안에는 굉장히 좀 비열함도 있을 테고 그 안에는 굉장히 비열함 그리고 뭔가 환멸나는 것들 그런 추접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 다 겪고 해야 될 텐데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게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내 그 가는 노선이 다르지. 나는 이제 솔방으로 내 팬들 확보해서 내 팬들이랑 계속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방송이고. 맞아. 내 그릇이 간장종지야. 그래서 나는 내 그릇을 알기 때문에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에 있어서는 못 견뎌. 나는 그 단체 생활도 잘 못해. 사회성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서 나는 혼자 방송하는 게 제일 편해. 오늘 이제 집 재계약 하는데 재계약 잘 하고 그러고 저녁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정 잘 저기 하고 어머니랑 식사 함께 하고 그러고 돌아올게요. 저녁에. 예, 저녁에 뵙는 걸로 하고. 형, 나 3일 뒤에 군대 가서란 게 필수. 아 그래 고맙다. 3일 뒤에 군대 간다고. 잘 가도록 하라. 잘 갔다 오고 필승이고. 뭐든지 군대 가서 힘든 건 힘들다고 얘기해야 된다. 불합리한 건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는 게 맞고. 예. 간다. 여러분들 저 저녁에 오겠습니다. 저녁 11시에 오도록 하고 저녁 11시부터는 이제 조금 더 뭔가 컨텐츠도 하고 또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내일이죠? 토요일은 또 여러분들 성지의 명곡 하는 날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감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인사드릴게요. 빠이. 빠이.